네. 얼티밋 파이팅 아레나 1일차 5대5 팀 배틀로 인사드립니다. 스피디 제로 워더케이고요. 네, 사우라비스입니다. 반갑습니다. 헤드프레스로 자리를 바꾸겠다. 나를 구석에서 빠져나오겠다. 자, 도하 선수 어느새 번아웃이 돼버렸고요. 아, 점프 너무 잘 뛰었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확실히 노아 선수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버 선수. 이거 근데 데이버가 게이지가 빨리 돌아오기 때문에 왜? 커맨드 미스로 보입니다. 2레벨을 그냥 쓰려고 했다가 미스가 난다요. 야, 정말 2레벨 없어졌어요. 빠른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2레벨이 사라졌어요. 거리를 주는 바람에 플레이가 익혔습니다. 노아 더 번아웃입니다. 번아웃 상태인 그는 2레벨 이거 마무리예요.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노아입니다. 역시 노아의 강력함. 뭐 샌드블라스트를 읽고 오디 체인형 같은 걸로 들어가는 플레이를 예상해 볼 수는 있겠지만 노아 선수가 그런 거를 허용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장풍 잘 안 써주죠. 야, 들어올리고 번아웃이 됐지만 잽 연결. 자, 아, 역가드 뭐 점프 계속 뛰는데 사실상 킴벌리는 또 대공이 녹록치 않은 캐릭터. 지금까지 나온 캐릭터들이 사실 대공이 그렇게 쉽진 않죠. 또 던져놓고 상황은 나쁘지 않은데 게이지 하나가 신경 쓰입니다. 그리고 번아웃 다 돌아왔죠. 퍼펙트 베리. 뭐 뒤잡기 같은 거 필요 없다. 이거 그냥 SA 써서 마무리 짓겠다. 대쉬 2레벨. 야, 박수를 치고 있어요 네모 선수가. 야, 노아 잘한다. 말로만 들었지 오늘 해보니까 노아 진짜 잘한다. 와, 지상전을 정말 깔끔하게 소행해주고 있고 오히려 지금 장기F가 퍼펙트 페리를 좀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요. 잡히고 구석 페리 할까봐 계속 잡는 거죠. 자리 바뀌었어요. 레리아트. 아, 바로 질러버려요. 그냥 여기에서 아, 끝 마무리예요. 아니, 이렇게 첫 번째 경기부터 노아 선수가 스페인 팀 5명을 전부 다 아웃시키면서 스트라이크. 아, 세트 스코어 5대 0이 됐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또 그래도 방금 호버킥을 굉장히 좀 과감하게 이러면은 좋지 않아요. 다음 콤보로 마무리 시키려는 준비를 했는데 돌렸어요. 야, 이거 데미지 많이 나오거든요. 데미지는 다 따라갔죠. 이제 오디스크류 한 번 정도면 마무리되는 체력인데 방금 잡혔으면 가는 건데 이야 갔어요. 스티키 78 형님 해냈습니다. 핫독 잡았습니다. 저런 식으로 러쉬로 달려가서 살짝 상황을 지켜보는 게 오디 승용권 나오나 안 나오나 체크를 한 번씩 하는 건데 야, 리셋. 이거 제자리 점프하면 방금 레리어트로 쳐낼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스파인 버스터 후상황이 좋기 때문에 이것도 장풍 대응을 너무 잘해주고 있네요. 강선으로. 와, 운영 진짜 깔끔한데요. 와장창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뭐가 냈든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또 번아웃 빠져가지고 갔네요. 갔습니다. 야, 스티키.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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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툰드라 스톰을 했네요. 중발을 한번 노려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유가 많은 거예요. 지금 툰드라 스톰까지 나온다라는 거는. 맞습니다. 저 강발 돌릴 거 생각해가지고 툰드라 스톰 내 다시 한번 내밀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거 최대한 갈가 먹어야 되는데. 아. 야. 달렸어요. 마무리입니다. 스티키의 승리. 우리야. 어허. 잠깐. 야, 잠깐. 이거는 아프지. 요, 어, 야, 셋업. 아, 대박인데요. 이거 저 처음 보는데요, 저 셋업. 셋업이에요. 예. 네. 저게 만약에 타이밍이 맞아서 가드가 되면 땅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요. 아, 스톱. 점프. 들어올리고 이글 스파이크까지. 아직 갈 길이 좀 남았습니다. 이거 게이지에 하나 더 모아서 이우사를 깔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질러버렸어요. 이우사르가 아직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모아야 돼요. 뭐 이런다고 모아지진 않아서 이게 뭐 가드라도 시켜야. 어이, 아 모았네요. 마무리죠. 예. 네. 이 다음에 뭐 이우사르를 써도 되는 상황이라 지금 뭘 해도 오이킹 선수가 지금 앞뒤로 폴짝폴짝 지금. 야, 그렇죠.
야, 폴짝 폴짝. 그러니까 니우사를 쓰는 척하면서 상대를 계속 유혹하는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이걸 맞았어요. 같이 번아웃이 되자였는데 알펜 선수 번아웃 되지 않았고요. 알펜은 게이지가 있고 3레벨을 맞춰도 마무리되는 상황 아니라서 아직 한참 더 두들기긴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 일부러 잡기 마무리하면서 그만큼 좀 올킹 선수가 점프 비중이 높기도 하고요. 어, 리프터퍼. 자, 이거 여기서 뭔가 한 방 정도 맞추면은 되는 상황이긴 한데 아, 마무리죠. 잘 기다렸네요 마지막까지. 그러나 기상 중발로 일단 구석을 빠져나오고 있는 키쿠마고요. 오, 잘 끌었어요. 반응 빨라요. 일단 엑셀 스핀 너클 반응한다는 거를 알려줬습니다. 요거 마무리 지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게이지를 안 쓴 게 옳은 판단이었는지. 오, 강발. 이거 위험해요. 누워서 이 다음에 지금 번아웃이기도 하고. 야, 이건 반응 못했어요. 방금은 살짝 빠져서 상황을 한번 보고자 했던 건데 드라이브 게이지를 세 칸씩 깎이니까 그 다음 공격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돌리고 키쿠마. 아, 이것도 대공 보고 있고요. 지금 킬즈 선수는 아주 간단하게 리프터퍼로만 대공을 치고 있습니다. 이거 두들기다가 뭐 SA 3레벨 맞으면은 바로 번아웃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 전에 번아웃 마무리네요. 야, 이렇게 아시아 2번 팀의 두 명의 어야야야 어디 가나요? 어디 가나요? 기회가 아하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면서 킬즈유 선수가 말 그대로 킬즈유 프랑스 팀을 승리로 이끄는 킬즈유입니다. 킬즈유. Team, so how do you feel about your team beating Team Germany? Yes or no? Yes, of course. I have a reason because we have a king. Yes. Street Fighter King, Fighting Gamers King. Who? You don't know who? Daigo Umehara. Umehara-san. 완전 샤라웃 해주는데요. 왕이 있다고. 예. 네. 타치카와가 사회생활 진짜 잘하네요.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예. 네. 그 다이고 샤라웃 바로 한 다음에 라이언하트 레전드 플레이어라고 바로 그냥 예 네. 사회생활 대박입니다 정말. 암페러가 캔이고요. 요시 선수가 고우킵니다. 아, 퍼펙트 페리 후에 점프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잡기 낚시까지. 암페러는 한번 약점을 물면 절대 놓아주지 않는 선수입니다. 아, 임팩트라니요. 네, 절대 놓아주지 않는 선수예요. 그대로 게임 끝이에요. 이거 근데 SA 들어가는 콤보 한 번만 맞으면 이거 요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갔어요. 마무리죠. 네. 게이지 또 쌓였고 이곳이 바로 암페러. 요시는 여기까지 바로 아웃. 점프하면 뛰어봤지만 통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은엔젤 잡기. 아, 페리 잡고 기다렸다가 러쉬했는데 네 달려가다가 다시 한번 1레벨로 번아웃을 오 비껴나갔어요. 이거 큰데요. 그렇다면 한 번만 붙으면 암페러 선수가 해볼 만하다. 같이 맞아도 되거든요. 지금 요 구도는 안 좋아요. 야, 이거 예, 아 이렇게 되는군요. 방금 오디 승룡이 나온 것 같은데 1레벨 무적 시간을 넘어서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퍼펙트 페리. 아 근데 그 요렌젤 선수가 그 구석에서 정말 잘 빠져나오네요. 야야야야야 뭐 하는 건가요? 이거는 굉장히 결정적인 실수예요. 어 방금 갈 뻔했죠? CL 어떻게든 맞춰내요. 아 이거 어려운데요. 아하 이건 갔죠. 예. 네. 룬엔젤 레전드 플레이어 하치카와가 얘기를 했던 네. 레전드 플레이어 상황이었는데 네 약간 부족했죠. 돌리고 아 이러면은 고키 입장에서 정말 따라가기가 상당히 좀 불편한 상황이죠. 여러모로 구석이 어떻게든 몰아서 데미지를 많이 줄 수 있는 루트를 좀 따라줘야 될 텐데요. 아직 마무리는 아니에요. 번아웃이고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 뭐고 이걸 맞아. 야 글쎄요. 요렌젤 선수 마지막 선택은 거의 최악이었죠. 중발.
앉아가서 천마공인각 2레벨 쾅 추가타까지 들어올리고 승료권 잠깐 기다렸다가 이거 페이스를 좀 많이 뺏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살짝 느기봉기 해주고 갔죠? 다시. 아직 안 갔지만 거의 갔죠? 뭐 아무것도 안 할 텐데요. 약손 네. 약발 약발 뭐 앞중발 예. 그 중단으로 마무리했습니다만 방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예. 아, 좋은 운영 보여주고 있는 다이고입니다. 찍고 잡견결 야 중선을 먼저 내밀었어요. 강손 야 낚았습니다. 이거 3레벨이 들어오면 마무리 각이거든요. 승룡 SA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예 바로 벗죠. 지금 헤드셋을 벗고 있는 임냠스. 역시 타치카와 선수가 앞서 그 인터뷰를 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2D 격투 게임의 레전드 다이고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다이고 선수 표정이 좋아요. 어 타치카와 너 어 그래 내가 레전드야 좋았어. 아 근데 마지막 콤보 선택 너무 깔끔했습니다. 다이고 선수 이런 점프 안 통합니다. 자플 퍼펙트 패리 2스택 3스택 빠르게 쌓고 있는데요. 4스택 에이 설마 강 대가 제로 마무리. 약간의 미스 거리가 안 닿네요. 번아웃까지 가면은 이거 근데 3레벨은 조심하긴 해야 돼요. 맞으면 가거든요. 그렇죠. 3레벨 조심해야 되고 아야 임팩트 반응이 안 됐어요. 이거 랜덤 선수가 몸이 들풀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마무리인데요. 이거 다이고가 올킬 하겠는데요. 타치카와의 샤라웃은 다이고를 신나게 한다. 방금도 게임 끝나고 타치카와한테 야 쉬어 그냥 내가 다 해 나 레전드잖아. 자 다시 한번 파동권 오디 파동권 쓰면서 드라이브 게이지를 많이 썼거든요. 라이언하트 들어올립니다. 강손 거리 조절이 너무 좋아요. 다이고 선수 양약으로 또 기본기 내미는 거 끊어주고요. 달려가 줍니다. 이러면 3레벨이 있어가지고 라이언하트 위기에요. 유리에서 잡기 또 잡기 또 잡고 이거는 완벽한 경기 펼치고 있는 다이고 선수가 뭐 독일 선수들을 압살을 하면서 타치카와의 계략이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한 방으로 오늘 다이고를 예전의 다이고를 끌어냈어요. 그의 기억의 책장에서 그를 끌어냈습니다. 진정한 다이고의 모습. 지금 타치카와 선수는 지금 촬영하고 거의 감독이거든요. 지금까지는 타카무라 선수 게이지 3개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체력적으로 역전할 만한 기회가 왔습니다. 시에 생겼죠. 이러면은 JP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상황인데 야 타카무라를 잡아냈으면은 벨기에 선수 진영은 지금 많이 흔들리게 돼요. 타카무라가 적어도 3명 정도를 이겨줘야 되는 그림이었는데 게이지 2개 뺀 것 치고는 싸게 먹혔죠. 중발 슬라이딩 대시 기다렸다가 대공 쳐주는 것도 링크노바 선수 상당히 자리도 잘 바꿔주고요. 그러면 이것도 구석에서 압박 시작되는데 2레벨 모였고 한 번 더 쓰나요? 잠깐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링크노바 이것도 2레벨 가능하긴 한데 3레벨 그냥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리 바꾸나요? 여기서는 3레벨 안 쓰고 이거 마무리로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리 안 바꾸고 이거 콤보였으면은 3레벨까지 3레벨 내가 쓴다 기본기 내밀었어요. 근데 이게 CA가 아니어서 데미지 안 나오거든요. 살짝 남았지만은 이 다음 상황이 좀 중요해. 링크노바 실수죠. 방금은 어떻게든 2레벨을 좀 깔고 후상을 봤어야 됐는데 다음 선수를 불러냈는데 브로스키 나오네요. 저는 이 브로스키의 아키의 진기명기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히카루 물론 잘하죠. 네. 세계 최고의 아키라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카루는 히카루가 조금 더 부각된다 그러면 브로스키는 브로스키보다 아키가 앞에 있어요. 그 캐릭터를 정말 100% 활용한다라는 느낌이고 히카루는 아키가 히카루를 하는 느낌이지 히카루가 아키를 하는 느낌 아니거든요. 근데 브로스키는 브로스키가 아키를 하는 친구니까 히카루 넣어주고 약발로 찌르고 아 안자닉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알고 점프를 뛰었을까요? 저게 안자닉을 가드하기 위해서 이제 그 늦 약기본기를 입력해 놓는 방어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아키 상대할 때 익혀두시면 참 좋고 확인 와장창 히카루만 하는 건 아니야 나도 하는 거야 이러면 아무리 안 되는데 CA 불 들어오고 가드 갔죠. 흉습돌 어 고공 이거는 확정 있는 상황인데 기본기로 칠 거라고 생각을 했나요? 데미지 많이 들어오거든요. 파열까지 있기 때문에 아하 패턴 이게 결국엔 마무리가 데미지가 어떻게 되나요? 마무리 되나요? 둥실 남고 남아도 좀 위험해요. 올라 중단을 써봤는데 예. 톡 건드리면 마무리 되니까 야 대공 어우야 대공 정말 어 맹도가로 쳤어요. 사실 저런 대공이 잘 안 나오는데 자 게이지 많습니다. 야 이거는 이 다음 상황 3레벨 있기 때문에 뭘 맞아도 가는 상황이었다. 중단이었지만 잡아주는 빠른 잡기 선택 원하고 만들어야 돼요. CCL 전수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사두편으로 치는 게 차라리 낫고 마무리예요. 2레벨 파라라락 오바킬입니다. 오바킬 쫑 사도편이 예전보다 판정이 넓어져가지고 대공으로 충분히 쓸만합니다. 이제는 못해가지고 막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OD 라이징 또 구석에 몰렸어요. 또 뛰고요. 퍼펙트 페리로 오히려 페리로 받아요. 또 번아웃이에요. 번아웃인데 어허 3레벨이 있는 상황 노아라면 어떻게든 이 3레벨을 맞출만 한 상황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한 번의 소닉붐 미스로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야 아, 안 돼요, 이거 안 되네. 아니 이거는 아카이누가 3레벨이 장전되어 있는 상황에서 임팩트를 쓰는 건 자살행위였습니다. 노아의 승리. 안자중발도 저 끝에서 맞아가지고 콤보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라이징 지금 오디 라이징 한 번도 안 막혔습니다. 와 이걸 또 이렇게 밀어붙인다고요? 가서 잡고 페리 확인했죠? 이거 3레벨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중발 맞으면 끝납니다. 점프를 언제까지 뜁니까 노아? 이것도 왜 대공 못 칩니까 아카이누? 썸머솔트가 한 번 안 나오는데 아 오디 소닉붐 과감한 선택. 근데 드라이브 게이지 돌아와 버렸어요. 야 이번에는 이렇게 썸머솔트가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대공으로 나왔어야죠. 대공 썸머가 한 번이 안 나오면서 결국에 승리는 노아가 가져갑니다. 어. 다시 구석 몰았고요. 이거 데미지 풀었어요. 게이지를 여기 이 다음에 아마 탈탈 털어버릴 텐데 노아라면 어, 그렇지 않고 일단 번아웃 만들어줘야죠. 밀고 임팩트 반응하는지 한번 테스트해볼 필요 있지 않을까요? 아, 아 점프! 야, 정말로 따라다락 따 무슨 타이밍에 지른 건가요? 강노클 기다려주고요. 번아웃 만들고 아하, 이거 번아웃은요 노아만 좋아하지 전 세계 좋아하는 선수가 아무도 없어요. 한 번 더 밀어주고 SA 게이지 모아가고 있죠. 번아웃을 누가 좋아합니까? 맞으면 끝나요. 갔어요. 마무리입니다. 오늘 노아 누가 말립니까? 일단 프랑스 팀도 빠르게 두 명이 아웃됐어요. 어 너무 스마트. 3레벨이요? 허허. 백스텝하다가 맞은 거 같거든요. 예. 거리 벌리다가. 그러니까 데미지도 데미지인데 이게 게이지가 돌아와가지고 마구 써줄 거란 말이죠. 이제 다시 한번 러쉬. 아 갔어요. 예. 야 이걸 또 3레벨을 질러가지고 라운드를 가져오는 노아 선수의 정말 이 판단. 중요하죠. 네. 어, 공중의 세트.
최대한 때려줘야죠. 예, 이건 갔네요. 어? 저 아니 아니 미스터 크립스 이런 실수하면은 이거 안 돼 큰일 나요 진짜. 아 그래도 수습했습니다. 아, 이번에는 뭐 다행이긴 한데 정말 큰일 나요. 이거 상대는 노아입니다. 노아 선수가 어느 정도 감은 잡았을 텐데 혹시라도 달신 매치업을 연구를 하신다면 포스다운 콤보에 대해서 연습을 해놓는 게 상당히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되고 깔끔하게 잘 치는데요, 미스터 크립스. 아, 야, 슬라이딩. 러쉬 슬라이딩이야. 에헤이! 자, 이러면 드라이브 게이지는 거의 돌아왔고 요가, 잡기. 위험한 상황. CA를 맞출 수 있을지, 노아 선수. 라이징! 아하! 이거는 갔죠, CA 쓸 거니까. 어? 욕심을? 요거는 아 그러네요. 방금 썼어야죠. 예. 벌떡 일어나는 미스터 크림슨 정말 좋아하네요. 드디어 노아 선수의 연승이 끊겼습니다. 그래도 미스터 크림슨이 여기에서 끊어주면서 노아 선수가 다시 한번 겸손을 찾아가는 아 이게 좀 문제지. 느린 장풍이기 때문에 내가 공격을 성공시키더라도 밑에 깔리는 장풍이 있다. 오호 추가 타까지 완전히 읽히고 있는데요 미스터 크림슨. 잡기 페리 그만 잡아야 돼요. 야 이거 큰일 났는데요. 추가 타 아 3대 베리잖아요. 예. 야 네퓨가 완벽하게 잡아냅니다. 미스터 크림슨 초반에만 조금 괜찮은 느낌이었는데 결국에는 페리가 여러 번 잡히는 게 큰 데미지도 누적이 됐고 확정 상황 한 번씩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아 리셋.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F한테 콤보를 맞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위로 당겨야 된다. 완벽하게 읽어내는데요. 야 아까 보여줬던 셋업이죠. 이거 잘 통하네요. 하단도 비고 어허 3레벨 대 3레벨인데 야, 야 대쉬에서 돌렸거든요. 무슨 야 대단한 결정인데 100대쉬 대쉬를 했는데 네퓨 선수가 와 말도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진짜 찾아가는 서비스죠. 아헤이 이건 안 되죠. 마무리예요. 다행히 세트는 네퓨 선수가 가져갔는데 간담이 선언을 했을 겁니다. 일단 네퓨가 3레벨 성공시켜주면서 마무리 포인트죠. 야 이거 근데 온라인 워리어나 월드 워리어에서 네. 좀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예상 그쵸. 그러니까 장기 F의 서서강 손에는 사실 임팩트를 쓰지 말아야 돼요. 아예 퍼펙트 페리를 받아버리거나 하단을 노려주거나 그렇죠. 때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와도 사실 장기 F는 여기에서 별다른 저항 수단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제 번아웃까지 가고 번아웃 되면 마무리입니다. 아 이거 거리를 줬어요. 이거 죽음을 피하기가 조금 어려워 보이거든요. 레리아트 마지막까지 저항해 보는데요. 스티 어제 장풍을 뛰어라봐. 야 기다리고 추가 타 셋업. 아하 이거 나왔어요 일단. 근데 한참 더 때려야 됩니다. 이거 자리 바꿔주고 번아웃까지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이야 백드시 이거는 모른다. 이건 정말 몰라요. 이거 번아웃 빠지거든요. 확정 번아웃이고요. 그렇죠. 확정 스턴이고요. 데미지 어떻게 되나요? 데미지 아무리 장기 F라도 못 견디겠죠? 아 이거는 마무리네요. 네퓨입니다. 네퓨의 승리. 드랍이 좀 있었습니다. 아 잡기가 자꾸 아까부터 멀리서 나오네요. 킬주 거리가 조금 애매한데 이렇게 되면 3레벨을 좀 감수를 해야 되거든요. 킬주가 안 썼어요. 아니? 아하 이렇게 쓰려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네퓨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이제 더 월드 팀이 한 세트만 더 가져가면은 승리 가져가거든요. 자리 바꿨는데 잘 막았네요.
어떻게 보죠? 자. 다쏘다 붙고 있어요. 퀴즈 뭐 약선강선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한 번만 걸리면은 3레벨 써서 끝내겠다라는 건데 방금도 사실상 놓친 거죠? 요거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임팩트 반응 좀 어려웠고요. 결국에는 마무리 질 수단은 없습니다. 야, 기상중발 잘 밀고 들어갔죠? 3레벨이 있었기 때문에 세트를 가져올 수 있는 킬즈입니다. 킬즈유. 아, 이거 번호 빠지는 게 조금 그런데요. 같이 맞고 어렵습니다. 킬즈. 장풍을 뛰어넘어 1레벨 써주는 게 맞고 이거는 코너 캐릭 되기 때문에 코너 캐리가 됐지만 번아웃이라서 더 압박 못했어요. 이거 네퓨도 지금 게이지가 얼마 없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 이거 게이지가 얼마 없어서 셀프 번아웃으로 들어간 건데 데미지도 데미지인데 번아웃까지 좀 노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강강강. 같이 맞았어요. 이렇게 되면은 근데 네퓨가 그렇죠 선택을 해줄 수밖에 없었고 결국엔 킬즈 선수가 네퓨 선수의 지르기를 전부 다 막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샤오하이가 왜 케미를 골랐는가? 캐리가 나오기 전에 장군과의 인연을 끊을 생각이군요. 손절했네요, 장군을. 아, 벌써? 이제 그러니까 정 안 주려고. 며칠 안 남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아갖고 이제 정 주기 싫어가지고. 야, 한 방이에요? 저 약발 내미는 게 좀 거슬리긴 할 텐데 그걸 쳐내야 되거든요. 한 방이 아직도 한 방이에요? 아직도 한 방입니다. 어? 뒤잡기? 선택해야 돼요. 아야! 훌리건 아자 강수로 쳤어요. 아, 이건 좀 많이 아프죠. 마음도 아프고. 샤오하이 선수도 굳이 SA 게이지 쓰진 않았습니다. 아마 이번 턴에 나오실 텐데. 이거 큰일 났는데요. 포스트다운이에요. 와, 샤오하이입니다 이게. 지금 테리 트레일러를 봤을 때 테리가 상당히 좀 짜임새 있는 스탠다드 그 강캐로 나올 확률들이 많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SNK 게임을 거의 평생 동안 해왔던 샤오하이의 강력함이 얼마나 더 드러나게 될지 정말 두렵습니다. 사실 저희가 바라는 거는 고이치의 이제 그 인간 모던 반응인데요. 저는 항상 고이치가 나오면 그것만 원하거든요. 그는 과연 토르발란에 SA를 넣을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거. 반응이 워낙 빠른 선수였기 때문에 트리글라브의 2레벨이 나올 것인가? 그렇죠. 뭐 그런 거. 야, 방금 체인이 맞을 것 같으니까 삼각을 뛰어버리네요. 근데 이대로 시간을 보내면은 안 되니까 텔레포트. 방금 아크노는 아무리 야! 아름다운 해피 무빙. 6초 남았습니다. 예예. 잠깐. 그러나 승리는 링크노바예요. 그렇죠. 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이치 선수한테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거예요. 예. 세계지가 있으니까 되게 좋고요. 이거는 보고 약간 잡기를 애초에 늦게 누르리라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뇌가 생각을 했지만 손을 멈추진 못했어요. 자, 이러면 게이지 두 개 쌓이고 네. 다시 한번 마치 관성이 붙은 자동차처럼 멈출 수 없죠. 네. 아빠? 어머, 이거는 고이시 위험한데요? 어떻게 된지 2레벨 SA 맞춰가지고 번아웃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대로? 해볼만하다. 이제 할만하죠. 해볼만하다. 고이치의 반응이라면 링크노바가 고이치의 반응을 한다면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면 안 되죠. 오디션 승가?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중단을 허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링크노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뭔가 했어야 됐네요. 야. 고이치가 살살 자기 플레이를 찾아가는데 이거 2레벨이 또 있기 때문에 토르발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써야 돼요. 3레벨 써야죠. 이거 마무리 안 되나요? 될 것 같은데요? 마무리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안 될 리가 없는데 퉁. 고이치가 뒤를 돌아보면서 레전드 형님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이게 링크노바 선수가 퍼펙트 패리를 너무 잘 받아줘요. 아 그리고 고이치 선수가 3레벨 써가지고 지금 두 바퀴를 돌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약간 좀 힘이 빠져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링크노바 선수는 고이치는 두 바퀴를 돌릴 수 있어야 빛나는데. 야 이거 위험한데요? 번아웃도 신경 써야 되고. 아 두 바퀴를 아직까지 돌릴 수 있는 게 없어. 1레벨도 없고 이거 데미지 안 남아요. 야야 막고 야야 설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 링크노바 선수가 목숨 걸고 리버설을 쓴 건데 그게 하필 은조각 뒤로 튕기는 바람에 없습니다. 참공 역시 참공 까다롭네. 이게 JP 같은 친구들한테는 확실히 참공이 까다롭다. 그리고 이제 백기습에서도 그 여러 가지 파생 기술 그렇죠. 아, 느리게. 그러니까 파생 기술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다 돌려 쓰고 있거든요. 번아웃. 문제 내고 있거든요. 마무리예요. 갔습니다. 황 이프레스. 아 저기 낚시 걸렸고요. 야 이러면 마무리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어? 리프레스 나이토메아가 나오기에는 조금 어려웠을까요? 이러면은 고우키도 할 얘기가 있긴 하거든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할 얘기 있죠. 야 마무리예요. 여 역전 집중력 좋은데요. 한 대도 맞으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장풍 쏘면 안 되고요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뭔가 맞으면 터집니다. 확인이 되거든요. 네. 사실 이게 상대가 막아도 상관이 없어요. 확정으로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좀 많이 밀어냈고요. 게이지는 좀 관리가 되면 좋은데. 아 천마공인가? 천마공인가? 이거 3레벨 쓰는 게 낫지 않나요? 써야죠. 데미지가 나올 거는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액길 피 액길 지금 여유가 없어요. 마무리 아, 안 됐나요? 빌도트 아까랑 반대 상황인데요. 야 이거 위험 위험지대. 못 도망가요. 아 갔죠. 자, 중단. 아, 한번 꼬아줬고요. 아, 안 되죠. 이거 온라인 워리어 저 휴체도 하나 올라갔어요. 저 포스 다운 다음에 건져내는 거. 어, 그런데 자리가 바뀌고 이러면은 항상 돌리고 있어야겠죠. 1레벨 돌려버려. 아직은 때가 아니다. 1레벨 돌려버려. 어? 1레벨 돌려버려. 돌리고 있습니다. 돌려버려. 아니! 이거 마무리 되겠는데요? 마무리죠. 어 2레벨 그냥 쓰네요. 예 그렇죠. 게이지 써서 확실하게 마무리 시킵니다. 사이코 퍼니셔. 아 그래도 잡기를 푸는지 안 푸는지. 그래도 뭐 충분히 지금 대응은 좋죠. 잡기를 많이 안 푸니까 세 번 더 잡아도 돼요. 한 번 더. 아하 이번엔 리스펙트. 네 번째라고 봐야겠죠. 한 번 더 기다리고. 네 중발 방금 조금 아, 그 까비 러쉬가 까비 아, 러쉬가 그러나 그러니까 이번에는 풀나 맞았을 건데 네 근데 아 막아줘야 돼요. 페리 막고. 잡든가 네 오 네. 번아웃입니다. 좋죠 좋죠. 뭐 맞으면 프로블럼 X도 야 확정이죠. 마무리죠. 프로블럼 X를 잡아내는 암페로입니다. 니프레스를 사실 저런 상황에서 쓰면 안 되는데 좀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페로가 성장 많이 했어요. 뭐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최근에 플레이 정말 올라오고 있고 올해 해외대회 나가면서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여기까지는 상당히 좀 그 좋은데요. 나쁘지 않아요 현재까지는. 살짝 패드 잡는 거 보여주고 달려갔는데 예 방금은 확정입니다. 아 렉스 선수가 지금 게이지가 얼마 없어가지고 조금 기본기를 더 두들기고 싶은데 이거 또 그대로 써주면 아하 번아웃인데 이거 많이 어렵거든요 지금. 이제 믿을 건 본인의 직감과 반응성 뿐입니다. 암페러라면 중단을 아야 암살 단위 마무리를 짓는군요. 렉스가 승리.
이제 CA를 맞춰도 마무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이고라면 이 CA를 어떻게 활용을 좀 할 것인가? 네. 일단 넣어주는 게 낫죠. 그렇죠. 이게 데미지가 다 안 나오더라도 상대가 번아웃에 빠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심리전을 한 번 더 걸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렉스의 선택은 일단 게이지 두 개를 써. 예. 중발. 저, 컴온. 슈팅. 패리 무조건 받아야 돼요. 양파링.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네, 양파링. 양파링 남았다. 양파링 끝. 하지만 다 팔렸죠. 다 팔렸어요. 네. 번아웃에서 회복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제 오디소닉 붐 정도만 맞추면 이길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어떻게 질렀어요. 이것이 바로 우메 쇼류. 3레벨 콤보 받고 갈 수가 있거든요. 다이고 선수 조심해야 됩니다. 중발 긁어주면서 나도 중발 좀 긴 거 있는데. 야 천마공인가 오늘 진짜 잘 써먹네요. 어떻게 되나요? 아하 맞았네요. 과감한 선택을 성공시키고 있는 렉스입니다. 뭐 이 거리에서 파동권 쓰고 기다리면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퍼니시 할 만한 상황이 나옵니다. 지금 와 이거 마무리예요. 3레벨 있잖아요. 데미지 나올 것 같은데요? 휘리링과 우선까지 살짝 남네요. 드라이브 게이지를 마저 태웠어야지 확실히 마무리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퍼펙트 페리 자리 바꾸고 오 이거 이야 마지막에 나이 공격해버렸다. 임팩트 와 오늘 천마공인가 정말 이름값 합니다. 멋있잖아요. 다이고 선수 계속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래도 잡기를 안 푸나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결국 오디서머 나왔고 오? 자 이거 번아웃입니다. 야 이거 렉스 선수 너무 좋은 선택해줬는데 이거 서로 노게지 상태에서 장풍 싸움 하면은 과연 할 만하거든요. 뭐 나쁘지 않죠. 뭐 1레벨! 자, 거리! 마무리예요. 야 완벽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승룡 기다리고 있어요. 데미지 최대한 뽑아주고 이거 2레벨? 그냥 중손 2레벨이었어요? 이거 아 마무리군요. 끝내려고. 예 마무리 되네요. 끝내는 각을 보고 2레벨 쓴 거네요. 게이지 야. 하나 남겨놓은 것도 혹시라도 모를 사태를 위해서 남겨놓은 걸로 보이고 야 다이고 와. 그래 그래 예 방금도 역시 아직까지 본인이 기억하고 있어요. 타치카와가 아까 나를 뭐라고 불렀지? 레전드. 레전드. 그래 나는 2D 격투 게임의 레전드이며 스트리트 파이터의 리빙 레전드다.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건데 드라이브 게이지 소모 많이 됐습니다. 아 야 세이지 없어서 야 임팩트 진짜 기가 막히게 넣어줬죠. 다이고 선수 오늘 진짜 운영이 좋은데요. 이게 또 잘 맞았네요. 예, 약손을 깔아둔 것 같습니다. 2레벨 이거 데미지를 보고 쓰는 건데 어떻게 와 이 데미지 많이 나오네요. 내려와서 혹시 예 아니죠? 야 임팩트 깔아버렸네요. 이거는 다이고 선수가 한번 화두를 던졌네요. 야 엔딩 워커 내는데 얘가 10대 내는데 요새 제일 잘 안 되는데 깔리는 임팩트 전부 다 반응 가능해? 사람인 이상 그건 안 돼. 와 정말? 근데 애드 상대로는 필드에서 임팩트를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애드가 플리커가 너무 풀려서 영원히 플리커로 견제당하죠. 그래서 한 번은 한두 번은 내가 반격을 당하더라도 난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2레벨? 오 내밀다가 맞았습니다. 오 이거 추가 타 좀 애매할걸요? 역시 그렇죠. 예. 다 넣어줬습니다 그래도. 프레임 다시 맞춰주고 아야 방금은 아 이게 세월이 야속하네요. 방금 이 퍼니쉬 한 1년 전이었으면 되는 건데 엔지 워커 어? 이거 흔들려요? 아 근데 OD 버전이라 끝까지 갑니다. 아, 반응이 어려워요.
궤도가 일반적이지 않아서. 야 임팩트. 근데 이거 좀 결정적이지 않나 싶네요. 게이지 써서 버라까지 노려주는 플레이 좋습니다. 예, 이번 라운드는 다이고 선수가 웬만하면 잡아갈 것 같습니다. 아 오버는 어렵던 것 같네요. 예. 번아웃 되기 싫으면은 그냥 얌전히 맞아라는 건데. 저 확실히 그러니까 운영이 밀리면 결과적으로 체력 안배가 와 잘 나갔지요. 확실히 이거는 아무리 엔딩 워커라도 요 정도 체력 차를 다이고 상대로 역전을 한다라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 지금 더 안 좋은 게 CA도 아니었어요 방금 상황. 어머 이거 드림 끝까지 가야 됩니다. 실패. 절망적인데요 엔딩 워커. 파동 툭툭 쳐주다가 결국에는 OD 파동권으로 마무리하는 다이고 선수입니다. 팀원들도 좋아하고 다이고 선수가 네, 방금 뭔가 세레머니였던 것 같은데 네. 카메라를 의식하고 있네요. 파동 맹도가 조심해야 돼. 맹도가 조심해야 돼요. 흉습골 페리 퍼펙트 페리 갔습니다. 갔지요. 와 진짜 많이 질릅니다. 강발은 강발 거리 잡기 강손을 눌렀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한 대도 안 맞는 미션이 있어요. 말 그대로 미션 임파서블인데 해줘야 되는 다이고고요. 완전 거리 이거 될 것도 아야 중발 레위로 버렸네요. 지금 와 이거는 히카루 시키트 확인. 브로스키도 가능하다. 아 여러분 체력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SNG도 별로 없어요 다이고 선수. 이게 또 고혹시기 때문에 이렇게 맞으면은 또 데미지가 흉습돌. 자 이거 넘어뜨려 놓고 안돼요. 이거는 한 번 더 파열 내려와서 1레벨 있었으면 마무리였지만 어머 한번 상황을 꼬아본 것 같은데 아 퍼펙트 페리가 터지네요. 네 결국엔 승리 브로스키의 승리입니다. 최대한 압박하면서 드라이브 게이지 깎아 나가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두 캐릭터 모두 다 점프에 좀 약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잡아가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해. 이야 이거는 뭐 상황도 충분히 확인이 되는 상황이긴 했어요. 드라이브 러쉬를 때린 거니까 달려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꽝 어우 빅 데미지 살짝 갔죠. 어 안자니 아까부터 안자니 거리를 좀 멀리 잡고 있습니다. 로스키 오호 1레벨 야 점프 예상했죠. 대공 1레벨 뒤로 뛰지 마라. 저 이게 타치카와 선수도 이런 게 참 준비 잘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제 백점프 같은 경우 이제 다른 기술이 나갈 여지가 없으니까요. 코브라 펀치 이후에 네, 움직임이 조금 애매했습니다. 이거 구석 가야 돼요. 이러면 아, 앉아 중발에서 콤보. 오, 생각보다 아프고 후상황도 완전 아키 쪽이거든요. 자포천도 깔리고 야, 갔어요 이거. SA 안 써도 마무리 아닌가요? 그렇죠. 승습돌로 결국 빠져나오긴 했지만 상황은 여전히 안 좋습니다. 브로스키. 이거 브로스키가 서커스 한번 해줘야 돼요 지금. 정말요? 네, 아키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총동원해서 서커스! 서커스! 시작! 자 일단 네. 게이지 두 개 있는데 오! 서커스! 아! 야! 그렇다 좋아요. 구석 갑니다. 어? 이긴대요 타치카와. 오 중다 깔렸어요. 셋업입니다. 오디 자연포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어요. 빠지고는 근데 타치카와가 진짜 정확한 상황 아니면 방금은 SA를 절대 쓰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상태까지 가까이 만들어 놓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압박감이 상당할 거거든요. 나 게이지 없다 이런 압박감이. 그리고 지금 시점이 3레벨! 야 이걸 참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그 게이지를 썼던 게 좋은 게 상대가 CA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맞아도 할 만합니다 아직까지. 아 퍼펙트 페리 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나요 여기 경기 잡기. 그렇죠. 아 페리를 잡았기 때문에 결국에 타치카와의 승리입니다. 아시아 TV 결승 갑니다. 켜서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파고드는 NL 선수. 그렇죠. 방금도 낚시적의 독
야, 이거 샘네벨 들어오죠? 쓰면은 마무리예요. 마무리입니다. 네. 이거 LA 선수가 노아 선수를 제어를 잘하는데요. 이거 근데 그 임팩트는 써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와, 여기서 야, 필드 임팩트. 네, 구석 임팩트 말씀드렸는데 필드에서 임팩트를 쓰면서 일단은 승기를 좀 가져오고 있는 NL입니다. 이러면은 드라이브 게이지 회복이 멈추기 때문에 꽤나 압박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 가드 야! 임팩트 타이밍 정말 이건 약간 욕심이었나요? 그러니까 구석 임팩트는 저는 안 된다고 봤고 왜냐면 이미 전적이 있잖아요, 노아 선수가. 그렇죠. 구석 임팩트를 여러 번 피했던 전적이 있어서 분위기가 노아 쪽으로? 아, 이건 갔다고 봐야죠. 마무리 이건 진짜 갔다고 봐야 돼요. 아슬아슬? 네. 아, 이게 역대공 정말 잘 치는 선수거든요. 잘 나갔고 금강작화, 어 그러나 중소를 때리면서 게이지를 다 털어냈어요. 야, 건드리고 잡기라니요. 이래서 번아웃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자, 3레벨 생겼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얘네 선수 갔죠. 야, 이게 노아 선수는 진짜. 그러니까 첫 번째 세트 NL 선수의 공격이 꽤나 잘 먹혔거든요. 그러나 두 번째 세트, 세 번째 세트를 내주면서 일단 노아 선수가 승리를 가져왔다. 나와라. 다이군가를 원하고 있어요. 형, 형 나와야 돼. 나 다른 사람 말고 형 나오기를 원해. 형, 형, 나 레전드 매치 한번. 오케이. 고이치는 번아웃이 욕심이 안 나나요? 이러니까 욕심 못 부리죠. 그렇죠. 근데 SA도 없고 게이지도 없거든요. 하지만 필드죠. 그리고 회복됐고 이거 마무리는 어떻게 때려도 안 되지 않나요? 게이지 쓰고 아야 이걸 지르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드라이브 게이지를 유리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아, 이거 또 찔렸어요. 후상황이 안 좋아요. 후상황이 깔렸고 마무리입니다. 후상황이 안 좋아요. 따라라락 딱. 잠복 싸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고시 선수.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그 자신이 번아웃을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들어오게 만드는 전법인데 그걸 지금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선수가 노아밖에 없어서. 자, 이거 게이지 안 쓰고 괜찮습니까? 정말 퍼펙트 패리가 갑자기 터지는데 잘 풀었지요? 이거 콤보 한번 맞고 다음 콤보 맞으면 끝나요. 아하, 이거는 아마 SA는 아껴줄 거고. 그렇죠. 아이, 반응 좋았어요. 마무리 져야 돼, 마무리 져야 됩니다. 무조건 3레벨은 애끼고. 그렇죠. 예, 게이지 예, 안 써도 예, 됩니다. 예, 예, SA 애끼고 백대시하고 그냥 강소를 풀든 안 풀든 눌러놓는 타이밍이었거든요, 거의. 네. 어허이, 이거 임팩트는 안 됩니다. 임팩트 안 돼요. 퍼펙트 패리 받아야 돼요. 퍼펙트 패리 받아야 돼요. 이거 압박 계속됩니다. 어떻게든 퍼펙트 패리 받아야 됩니다. 약간 높이가 좀 안 맞아. 아니 이렇게 얼레벌레 또 게이지 또 왔어요. 아니 어영부영. 자, 일단 번아웃. 어영부영 또 번아웃 또 됐어요. 근데 이거 노아 선수가 거의 아 대공을 치세요. 나는 점프를 뛸 테니까. 진짜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게 점프를 뛰죠? 고시 선수가 대공을 못 치는 선수가 아닙니다. 아,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어쩔 수 야, 없다. 다이고 형 나온다. 고이치 이격들이 다이고 형 나온다. 나이스. 예, 예. 아이 다이고 형. 아유 좋다. 그러면서. 오. 드라이브 러시 약성에 좀 많이 좀 통하는 느낌. 그렇죠. 뛰고. 뒤잡기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거 하는 건데 두 번 정도 더 때려야 돼. 그렇죠.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아, 이제도 한 번은 안 될 것 같은데 조금. 아, 되겠군요. 1순 전격. 이거 데미지 어떻게 되나요? 아, 러쉬 1순 전격 데미지 어떻게 되나요? 나오나요 이거? 나올 것 같아요. 꽝. 오, 메사치가 안 됐어요. 마무리 안 됐어요. 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오디 승용권. 사실 지금 이미 번아웃 상태거든요, 노아 선수는. 네.
번아웃이 돼도 상관이 없다. 그렇죠. 그리고 좀 쉽게 쉽게 풀어가는 듯한 대응할 수 있다. 비교적 이거 보세요. 또 앉아주고 러쉬 언제 나올지 네. 기대가 됩니다. 아니 저거는 데미지가 일단 네 칸을 쓰고 가는 거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저렇게 들어가 주지도 않는데 중발 적중률 너무 좋고 이게 거리를 잘 재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번 라운드 두 번째 번아웃입니다. 노아 선수 쓰는 겁니까? 이 약속 왜 내밀었죠? 야 확정 안 나왔어요 이거 번아웃이라 예, 번아웃이라서 게이지가 또 들어왔어요 또 써요 아니 이걸 또 세 칸 날려버렸어요 바로 이 그 캔슬러 시스템은 바로 또 날아갑니다 어디 썼어요 이걸 막아 노아 선수가 저는 평균적으로 한 라운드에 드라이브 게이지를 한 12개 정도 쓰는 것 같은데 이번 라운드 18개는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아 게이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노아에게 번아웃은 재미입니다. 이번에 콤보로 마무리 못 시키면 아우 다행입니다. 이거는 근데 강노크를 또 먹었으면 CA 맞고 또 상황 이상해지고 그럴 수 있었는데 네. 거리가 멀어서 다행이죠. 야 이거 3레벨 와. 좋은 판단이죠. 게다가 번아웃 되고 노아 선수에게 선택을 강요하게 됐어요. 확인 제대로 해줬습니다. 과연 앉아 중발 조심해야 되고요. 노아는 앉아 중발 조심해야 되고요. 아, 오디 파도권 마무리하면서 다이고가 결국엔 노아를 잡아냅니다. 풍선 지금 활용이 안 되네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 왔어요. 잠깐. 그러면 마무리예요 이게. 어? 게이지가 없었군요. 아직 가능성 있습니다. 네. 던지고 밀어내고 어? 다음 콤보 맞으면 야~ 마무리죠. 자 게이지를 두 개만 썼어도 아마 됐을 것 같긴 한데 확실하게 마무리 시킵니다. 하단 확실하게 의식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 다. 이렇게 맞으면 진짜 고우키야 눈물 나요. 눈물 나요 이거 갔어요. 야, 확실하게 마무리 시키네요. 네, 1레벨까지 있었기 때문에 네. 방금 콤보 두 번 맞고 라운드 내준 겁니다. 아 역시 백기습 대응 쉽지 않습니다. 와, 근데 강소은 어친 거를 정말 거의 다 건지네요, 대표는. 생각보다 좀 건지기 쉽지 않은데. 많이 밀어내고 있고 백기습 낚시 한 번씩. 오 장풍 이거 몰라요. 오 장풍. 오 내가 장풍을 얼마나 썼는지 아느냐? 야 이게 바로 파동 승룡이야. 근데 오브를 한 번 안 쓰네요. 다이고 선수는 정말 재밌는 게 무조건 반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 선수들이다 보니까. 네. 어, 좀 죽음이 가까워지고 이거 근데 네퓨가 파동 승룡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게임을. 자 일단 번아웃까지 만들어 주고 꽝. 어 번아웃 아니죠? 살짝 남았죠. 예. 번아웃 만들고 야 이게 바로 파동 승룡이죠. 방금 라운드도. 자 다시 한번 셋업. 아 이러면 사실 너무 어렵죠. 기다려주고 이거 일단 구석에 보낼 수 있을지부터가 문제입니다. 다이고 선수 이것도 견뎌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2타 정도도 남았나요? 아 이거 끝내려고 중단 노려봤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야 언제까지 게이지도 다 갉아먹고 중간중간 페리 섞어주면서 드라이브 게이지 관리도 잘해주고 있어요. 빅보 선수 여유로워요 지금. 홀짝홀짝 아주 뒤로 가고 있어요. 번아웃 지금 끝내야 돼요. 일단 스턴 일단은 확정 스턴이니까 네. 만들어주긴 한 건데 3레벨은 있습니다. 이 다음 콤보 어 마무리돼요. 자, 러쉬 약 보여주고 잡기 어떻게? 러쉬 중 가드시키고 잡기 러쉬 약 보여주고 잡기 또 잡기 야 너네만 하냐? 나도 한다! 네. 거리 조절을 살짝 실패한 빅버드고요. 야 마디팩트 자리 바꾸고 있죠? 임팩트 자체의 판단이 굉장히 빠릅니다 빅버드 선수. 아 이건 간 것 같아요. 마무리죠?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3레벨도 있고 예예예 네. 예, 예. 사실 여기서 고민이 되는 게 어떤 콤보를 쓸까. 왜냐면 드라이브 게이지도 많고 SA 게이지도 많으니까 선택지가 너무 많아집니다.
이런 점프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해야 되고 아, 강손 퍼니쉬 강손은 강손으로 때려주고 있는 야 이거 다단이 튀기 때문에 상세가 안 됐고요 페리로 받았습니다 잡기 던지고 오디월인드 중단 맞으면 가야죠 어 일단은 빠져나올 때 성공한 타치카와입니다 데미지를 줘야 돼요 강소는 저런 거리에서는 안 됩니다 닫겠어요 아 이건 하단이에요 마무리 아닌가요 SA도 있기 때문에 마무리가 아닐래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Great Desert Storm 마무리입니다 강약 좋습니다 뒤잡기로 포지션 변경 워린드샷 계속 날리고 있는 빅버드고요 아 점프 공격이 이거 1레벨 아, 아 네. 마무리 안 되니까 일단은 아하. 점프 마무리 타치카와가 빅버드를 잡아내지 못하면서 이제 모든 무게는 암페러의 어깨 위에 짊어졌습니다 좋은데요 잡기 아하. 야 역시 좋습니다 좋은데요 자 승용권 1레벨 써야죠 예. 아 무섭게 한번 기다려줬고요 캐리를 잡다가 잡혔습니다 자리 바뀌죠 아 이거 잠깐. 번아웃은 어, 조금 이제 힘들어지는데 왜냐면 이웃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맞아버렸어요 맞아버렸어요 아파요 이거 마무리가 됩니다 스카이 하이 예. 아파요 어, 신뢰할 만한데요 지금 야 어디가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역승용이 조금 까다로운 건데 맞습니다 그렇죠 페리 안 잡은 거 좋았고요 이거 넘겨야 돼요. 점프 타이밍. 좋은데요, 좋은데요. 그렇죠. 이 제대로 제일 아주 교과서적인 대응이었습니다. 이거만한 대응은 없어요. 아 마무리까지 깔끔합니다. 네. 아 계속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 괴롭다. 이게 지금 구석이라서 뭐 뒷점프도 안 되고. 네. 막았죠. 답답해서 지른 건데. 자, 이것도 잘 넘기면 그러니까 이걸 잘 넘겨야 돼요 잠깐 너무 안 좋아요 어, 이거는 진짜 제일 아프게 맞으면 어떡합니까 으악. 지금 SA도 없고 드라이브 게이지 별로 없어서 으악. 아, 기회 만들 수 있습니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는 없어요 자 한 번 더 구석 가야죠 제가 암페라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는 없다 SA를 조심해야 되고 아야, 빠른 잡기라니요 정말 우리는 포기는 없어 그래도 마지막까지 잡기 마무리하면서 세 개의 벽은 높았습니다 에이시아의 세계를 향한 도전 그러나 오늘의 승리 얼티밋 파이팅 아레나 5대5 팀전의 승리는 더 월드였습니다 팀에 한 명이 없거든요 젠 선수라고 젠은 오늘 단 한 경기도 뛰지 않고 승리도 없고 패배도 없습니다 그는 승리했습니다 오늘의 승리자 젠입니다 네 감독님이시죠? 야 오늘의 승리자 젠 단 한 경기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우승했다 그 직관을 했죠 그렇다고 젠 선수의 우승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젠 선수는 직관을 했다